한옥마을 이쁘죠? 여기 어디냐면 창평, 그러니까 담양의 창평면, 창평면의 삼지천 마을입니다. 삼지천 마을, 옛담장 마을이라고도 부른다던데. 이런 정보 솔솔하죠?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서갖고 사진 한번 딱 찍고. 옛날 집도 진짜 이랬는데, 저 옛날 15살 때만 해도 이래서 누나들이 데이트하고 그러는데. 금호가 밥 먹자. 어이. 아, 여기도 오래된구나. 아, 여기도 찻집이네. 아, 이런 마을도 관광 더. 여기가 지금 그런데 좋은 게 찻집들도 많아요. 지역에 이런 식으로 지역을 특징을 잘 살려서 관광지로 잘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뿐이지. 홍보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이 있는 뭔가.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니까. 아이씨. 얼른 찍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여기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 아시지만 여기 담양 창평면은 뭐가 유명하냐면 국밥 유명하죠. 오후에 딱 하니 안주 삼아서. 어이, 좋다. 국밥 먹기 딱 좋은 날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창평에 국밥 골목이 워낙 많아서. 근데 여기는 웃기는 게 국밥집인데 여기 제대로는 전골 먹어요. 그렇지? 혼자 오면 모든 국밥 먹겠구나. 나는 혼자 와도 막창 전골 2인분 먹을 것 같은데. 막창 전골 2인분 되나? 얘 매운 걸 못 먹는데요, 선생님. 알갛더라고요. 빨간 걸 아예 입에도 못 댄대요. 모든 국밥 하나 시켜봐야겠다. 저희 여기 막창 전골 유명하죠? 막창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막창 전골 3인분 하고요. 네. 매운 거 못 먹는다고 그래서 모든 국밥 하나만 지금 다대기 안 넣고. 아, 막창전골 3인분 하고. 와우. 막걸리도 하나 주세요. 이런 팀도 쉽지 않을 거야. 지네가 알아서 촤악 세팅해버리잖아. 여기는 전라도니까 초장이겠지. 제주도 간장, 경상도 막장, 충청도 새우젓. 잠시만요, 뜨겁네요. 야, 이거 씨, 비주얼을 죽인다. 네. 이거를 일단 보여드리려면 나중에 맛있게 찍겠지만. 야, 어우, 고추기. 와, 너 못 먹고, 너는 매운 거 못 먹는데 못 먹겠다. 야, 막창 아낌없이 들어가겠구나. 아니, 모르지. 먹어봐야지 이제. 막걸리 먹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저기요. 네, 여기 위에다가. 아니, 니꺼 니가 찍어. 네. 니꺼. 니꺼는 니가 찍어. 내꺼 내가 찍어. 내꺼 내가 찍어.
순대는 하나 먹어. 네. 이쪽 전라도 쪽 순대는 콩나물이 들어가, 맞아, 콩나물 들어가 잘 와. 순대는 야채 순대 같다. 아, 이 집 지금 카메라 감독 순대국을 몰래 한 그릇 몰래 먹어보니까, 몰래는 아니지, 대놓고 먹었지. 이 집 장사 잘 되는 집 맞구나. 냉장고 안 들어간 상태야. 보통 순대국밥 집들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전날 삶아서 냉장고에 넣고 그거 갖고 장사하면서 당일날 쌍키 사고 계속 이게 머릿고기든 내장이든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맛있는데, 이거는 계속 쌈냉장고 정식으로 하나만 더. 머릿고기를 먹어보면 정확하게 알지. 또 카메라 감독 머릿고기 자꾸 뺏어 먹죠? 아, 맛있다. 맛있어요? 내가 완소하는 순댓국밥집 있거든, 서울에. 그 집이 딱 아침에 삶은 거로 점심 장사하고, 점심에 삶아서 저녁 장사하고 딱 그런 집. 요즘 내장 러버가 엄청 많잖아요. 맞아, 요새 내장. 대표님도 내장 러버시잖아요. 난 고기 러버, 다. 다 러버. 다 러버. 야, 부추, 정구지. 아, 전라도 소리라고 했다, 맞다. 은근히 부추가 방언이 많아. 충청도에 정구지라고 하라고. 난 졸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때는. 졸? 졸. 자, 어디 국물 좀 한번 먹어볼까? 아, 생각했던 맛이다. 맛있어요? 잘 왔다. 이거는 술 먹으러 와야 되는 짓인데. 야, 이거 1박 2일 가기다. 딱 여기서 먹고 자고 다음날 딱 국밥 한 그릇 때리고. 아, 이건 술 안주인데? 밥생각은 안 나네요. 밥생각 안 나는데? 안 나네요? 술 생각만 나는데? 소주나 모든 주가 다 돼. 막걸리랑 더 어울려요, 보니까. 진짜 색깔만 빨갛지 하나도 안 넣네. 이거 하나 먹어봐. 진짜 안 매워. 안 매워. 안 맵더라. 그죠, 안 맵죠. 이거 안 매운 것도 매력이야. 색깔만 보면 엄청 맵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4개 드세요? 5개 먹으려다 너무 많아 보여서. 먹고. 응? 그 매실 때? 한 거죠? 안 매워. 추나고도 매워. 영규야, 3인 부장했지 영규. 누구 갖다 주게? 초코치장 하나 올려서 한 번 먹고, 새우젓 올려서 한 번 먹고, 초코치장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한 번. 그다음에 막걸리 한 모금. 시장 있는 거는 또 모르신대요.
이 정도 드셨으면 시장 하나밖에 드시면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야 혈관 좀 청소라는. 아무래도 근처에 맛집이 있으면 연계에 홍보하기 좋지.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려면 일단 맛집부터 만들어야 돼. 우리가 왜 지역까지 고민해야 돼? 우리가 왜 지역의 경제를 신경 써야 돼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젊은 세대는 지역에 뭔가 거리가 없으니까 도심으로 가는 거고, 그 농사로 지은 지역에 나오는 어떤 농작물이나 아니면 지역의 특성, 그 경치나 뭐를 이용해서 뭔가 부가적인 사업을 벌여서 부자들이 돼야 돼.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국의 관광지가 만들어지는 거에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정말 기회 사업의 아이템이다. 어? 저거로 돈을 벌 수 있어? 그 선례가 되면 내가 볼 때 지역에 많이 올 것 같아요. 그게 농촌이나 어촌이나 똑같다고 생각해. 전국의 관광지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그걸 해야 돼. 좋은 예제를 만드는 거. 술부터 먹고.